아 짜증나네. 이러다 보면 X될 때가 진짜 한두 번이거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보다는 좀 요거 대리점 사장님들 조립하는 사장님들 위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안녕하세요, 버럭대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021년 RXP300 풀체인지 모델을 한번 조립할 건데요. 자, 지금 영상은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 체인지된 모델이다 보니 자 꼼꼼하게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 모델처럼 쪽 앞쪽에 미러 서포터들 이 위쪽 요쪽은 따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조립해야 되는 키하고 그립 나머지 추가적인 볼트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 공간 네, 이쪽 뚜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스폰선 두 개 들어있고요. 오른쪽 왼쪽 그 다음 이렇게 격벽. 이제 신제품 RXP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이제 달려 나오는데 지금 보면 오른쪽은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왼쪽에는 지금 스피커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없기 때문에 스피커는 이 앞쪽에 보면 자 반대쪽 스피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 그러고 또 하나 바뀌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따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옵니다. 기존에는 안쪽에 배터리 단자만 연결이 안 되는데 따로 분리돼서 배터리가 이렇게 온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도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데카 하여튼 배터리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백미러랑 이쪽 서포터들 미러 하우징들이 뒤쪽에 이렇게 기존에 고무로 돼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이 미러 서포터가 한쪽은 이 백미러 커버가 붙어서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보면 8mm. 반대쪽 백미러 커버는 핸들 밑쪽 수납 공간에 있는데 스테어링이 이 기존에는 고무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브라켓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뭐가 다 부서지는 소리. 자, 지금 보면 스테어링이 기존에는 고무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에 꽉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약간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약간 텐션을 주면 살짝 벌리고 한쪽 벗기고 반쪽 벗기고 이렇게 하면 스테어링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배선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를 키스 안 나게 잘 놔두고 안에 보시면은 이제 RXT 모델과 같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 안이 많이 넓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방수 휴대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커졌네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반대쪽 미러 커버가 8mm 볼트하고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조리 준비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폰선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XT하고 기존의 RXP하고 또 조립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좀 꼼꼼하게 제가 조립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이제 키 같은 게 부러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선 조립 전에 일단 시트를 벗겨낸 다음 조립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시트를 벗겨내겠습니다. 자, 이 미러 서포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이 사이드 커버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아, 왼쪽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 거를 제가 뜯는 거를 반대쪽에서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T30 볼트 스크류를 풀어주셔야 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 보이시죠? 다트 뜯고, 약간 45도 쪽으로 앞으로 밀면서 이 부분이 빠져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약간 45도 쪽으로 앞으로 밀면서 오케이. 이 부분 약간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뒤쪽 부분 얘가 싹 빠지면서 앞으로 밀면서 45도 방향으로 오케이.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왼쪽도 여기는 지금 각도가 눕혀 있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똑같이 해줍니다. 에이. 그리고 스테어링 먼저 일단 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선이 지금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데 기존하고 달랐던 거는 이게 스테어링 높낮이 조절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선을 이쪽 구멍으로 해서 쭉 집어넣고 이쪽 커버를 이렇게 위로 들면 들고 앞으로 빼면 쏙 빠집니다. 키뭉치가 있고 조리 파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올리로브 좀 묻어 있는데요. 좀 더 발라주면 좋겠죠. 자, 기존 3인승 스테어링 조립하고 똑같습니다. 됐고, 좀 전에 꺼냈던 이 나머지 조립에 필요한 볼트와 너트들. 요거랑 10mm 피스 형식의 볼트. 자, 우선 요렇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케이블이 많이 길어져요. 이 밑에 쪽에서 잡아당겨야 돼. 잡아당겨. 여기를 잡아당겨서 타이트하게 딱 한 다음에 케이블 타이 하나 이용해서 얘네들하고 같이 묶어줍니다. 케이블 타이로. 자, 확인하셨죠? 그럼 이것도 다 위에 올려야 되겠다. 이쪽이 이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다 위에 올리고 나머지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피커 조립하기 전에 이 미러 서포터 먼저 장착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8mm 꼽혀져 있죠? 이 8mm 풉니다. 풀어서 가지고 있고요. RXT하고 3인승하고 이게 조립하는 게 똑같습니다. 자, 요거 키 자리 안 부서지게 잘 분리시켜 주시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게 꼽히면서 여기 들어가서 딱딱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풀고 장착하는데 지금 게이지 커버 쪽이 위에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자, 여기 요 포인트가 내려가면서 딱 걸려요. 자, 요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커버를 만약에 안 풀고 장착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No. 힘듭니다. 게이지 커버를 잘 장착합니다. 요게 요 지금 스테어링 기둥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고 양쪽 옆에. 자, 딱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이제 미러 서포터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 볼트 세트 중에 보면 T30 볼트가 6개가 있어요. 둘, 넷, 6개. 요거 두 개는 스피커를 고정. 나머지 이 4개를 이용해서 이 4개가 지금 보면, 자, 여기, 그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앞쪽, 여기랑 여기 끝에. 이렇게 총 6개가 필요한데 이게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서 제가 조립을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스테어링 고정되어 있던 부분 있죠. 우리 RXT는 이거 T30 인석 볼트 이거를 거의 다시 쓸 일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두 개가 모자라는 관계로 이거를 다시 쓸 거예요. 이거를 6개입니다. 어차피 밖으로 보이는 데는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쓰고 커버 이거 미러 서포터 안쪽은 은색을 이용해서 장착하면은 안 보이니까 이쪽 안쪽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검정색들. 저 구멍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총 6개 조였죠. 그러고 이제 미러 커버를 장착해야 되는데 왼쪽이 커버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이 안쪽에서 볼트 박혀 있었잖아요. 그걸 왜 풀어주려고 하냐면 이 서포터하고 같이 해야 돼.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8mm를 밑에서 위로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거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조립을 해주시고, 자, 밑에서 위로 8mm 피스 볼트를 잠궈줘서 커버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RXT랑 3인승이랑 비슷합니다. 자, 들어갔으면 적당하게 잠가주시면 딱 고정됐죠. 오른쪽은 스피커가 달려있지만은 충분히 얘도 작업 공간은 나옵니다. 마찬가지 조심하면서 이렇게
됐죠. 요거 잠그기 위해서 이 옆에 사이드 커버 처음에 양쪽 다 뜯은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왼쪽 스피커 장착해 볼게요. 왼쪽 스피커 장착하는데 스피커랑 T30 나머지 두 개 이거를 준비를 하고요. 자, 지금 보면 바닥에 여기 구멍 두 개 있죠? 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위로 잡아 뜯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실리콘이 안에 있죠? 어떤 것들은 실리콘이 이 위에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볼트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실리콘을 이렇게 안으로 눌러줘야 돼. 이게 실리콘 때문에 이 피스 방식의 볼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위에 여기 걸리는 부분 여기 고정 브라켓에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쭉 고정하고 이 배선은 이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 요 옆으로 요 옆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냥 간단해요. 걸치고 이 부분 걸치고 바닥 보세요. 바닥 보시면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조여주면 끝.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배선이 안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배선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안쪽에 보면 메인 액세서리 선이 여기에 플라스틱에 꼽혀 있어. 이게 메인 배선에서 나와서 전력을 주는 거. 기존의 3인승은 이렇게 메인 배선이 와서 이 왼쪽 컨트롤러가 있는 부분에 먼저 전원이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넘겨줬는데, 지금 보면 반대쪽 지금 뭐 오른쪽 배선에서 커넥터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 보면 이 선 하나 있죠? 이 선 하나가 반대쪽 스피커에 있어. 그러니까 메인 배선이 들어와서 하나가 이렇게 갈라지는 다이 보셨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한 다음에 커넥터 꽂으면 되겠죠? 하고 자, 어느 정도 잠가놓고 나머지 하나 더. 오케이. 이렇게 두 개 고정시키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터들 고정하면 됩니다. 꽂고 자,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또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피커 장착 완료됐고, 그 다음에 사이드 커버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꽂을 때 키들 조심하셔서 앞쪽에 신경 쓰시고 여기를 살짝 툭 약간 45도 툭 치면 자 제자리 잡았죠. 그리고 다 꽂고,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그리스를 살짝 발라서 꽂으면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자, 고정 끝.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앞에서부터 신경쓰고 이쪽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밖에 이렇게 걸리고 앞쪽 하면 잘 안 들어가니까 살짝 안쪽에 넣어놓고 요 앞쪽을 이제 맞추고 다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가 살짝 비어. 그럼 약간 45도로 오케이 됐죠. 그러고 다트 그리고 마찬가지 그리스를 살짝 발라주면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리고 수납 공간 커버 보시면 키 자리가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엮고 옆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여기 동그란 부분 집어 엮고 옆으로 밀어. 옆으로 그러면 딱 걸려. 딱 소리 났죠?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진짜 다 돼갑니다. 지금 그립이 지금 예전 걸로 바뀌었어요. 장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 10mm 볼트, 그다음에 와셔, 그다음에 키 방식의 너트 이렇게 준비하고
이걸 장착하는데 다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가 터거리가 있어요. 터거리가 있어서 잘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시고 좀 날카로운 부분 터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러면 잘 들어가요. 그리고 WD를 살짝 뿌려주고 지금 이 안쪽에 보면 방향이 있어요. 저기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키 꼽지 말고 한번 쭉 밀어봅니다. 오케이 부드럽게 오케이 딱 걸렸어. 잘 들어간다. 오케이 너트형 와셔 꽂고 포인트를 잡고 방향 잡고 들어갔다 그 다음에 투 하면 다 들어갔죠. 10mm 갖고 꽂아서 고무 캡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더블디 이렇게 와서 붙여서 투 붙여서 오케이 끝. 자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긴 T자 볼트 하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미러 서포트 고정하는 부분 얘를 뜯어서 이게 꽤 깁니다 이거. 오케이 힘이 있네요. 뜯고 다시 T30으로 오케이 마무리. 얘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앞쪽 요건데 하나 더 들어있고요. 자 그러고 나머지 8개 T45 볼트는 스폰선. 그런데 이 플라스틱 이 네모난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안쪽에 보니까 프론트 쪽에 보면 제가 파트를 보니까 이게 예비로 들어있는지 혹시 이 친구의 쓰임새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비 부품이다. 요렇게 나머지 요거 두 개 다트는 기존의 RXP하고 똑같아요. 이 격벽 고정하는 다트용 두 개. 그러면 이제 진짜 스폰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비용 다 됐죠. 아이고 딥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달려야죠. 배터리도 고정해야 되니까. 와 이거 뭐 의외로 되나. 자 앞에 이제 끝. 배터리가 앞에서 중간 쪽으로 배터리 위치가 바뀌었어요. 참고해 주시고 자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색 와샤는 양쪽 사이드 고정할 때 쓰는 거고 나머지 이제 마찬가지 방향은 위쪽으로 자 이렇게 고정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 확실히 확인하고 걸렸어요? 어디가 꼈어? 꽂게 됐어. 앉자. 오케이 됐고. 아 진짜 이거 좁아서 되겠나. 아 짜증나네. 이러다 보면 X 때가 진짜 한두 번이야 이거도. 막 뭐 떨어지고 막 해갖고 이 밑으로 들어가 보잖아. 속천불나지. 야 이게 많이 좁아졌다 맞지? 자 이제 배터리까지 설치가 됐으면 마무리로 옆에 스폰서. 뭐 스폰서 난 다음에 배터리에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각자 하시고요. 스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거 안 떼고 타는 사람들이 이거 떼고 타야 됩니다. 오케이 됐다. 시트 부분에 있는 요런 흰색 종이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이거 꼭 날 뜨거울 때는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 찐더기가 시트에 붙으면 안 지워져요. 지금은 날이 좀 쌀쌀해서 그런데 저거 찐더기 붙으면 아예 지워지죠. 자 꽂고 자, 키 꽂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RXP300 한번 조립
한번 해봤는데요. PDI 하는 과정에서 또 뭐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조립되는지 궁금하신 점 뭐 해소됐으면 좋겠고, 대리점 사장님이나 이렇게 업계 분들은 요걸 참고해서 잘 조립해서 소비자한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버럭대수였습니다.